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한반도에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올여름 내륙에 상륙하는 첫 번째 태풍인데요. 자, 지금 이 시각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반도가 온통 비구름에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이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고 있는데요. 강한 바람과 함께 물폭탄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제주 연결해서 태풍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태욱 기자, 지금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 법한항 근처 해안가에 나와 있습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1시간 거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태풍 세력권에 들어와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제 뒤로 보시면 바람이 강해지면서 해안가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도 점점 거세지고 높게 일고 있고요. 비바람도 방향을 바람에 따라서 수시로 방향이 바뀌면서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비의 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80km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은 제주 동부를 관통해 밤 9시를 전후해 한반도 내륙을 향해 올라갈 전망입니다. 제주가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를 드나드는 하늘길과 바닷길도 통제됐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제주 항로 여객선은 모두 결항됐고 비행편은 75편이 결항됐습니다. 참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내릴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까? 네, 태풍 오마이스는 고온으로 달궈진 해상을 거쳐오면서 수증기를 가득 품고 있는 데다 한반도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정체전선을 만나면서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에 시간당 7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주 산간엔 최대 40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강한 비와 소강상태가 반복될 수 있어 긴장을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범람 위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 해안가에서 전해드렸습니다.